믿음의 길에서 곰이 물건, 사자가 핥히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비좁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를 믿기를 바랍니다. 크신 이름을 지키려 골리앗 앞에선 다윗과 같이 눈으로 보기에 안 될 줄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자라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동의를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7장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자기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허락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아베스담림에 진치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더니 블레셋 사람은 이 편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 편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여섯 큐빗 한 뼘이요 3미터 정도인 거죠.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값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우리 11절 같이 읽까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이 상황을 이제 잘 아셨죠?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중에 이제 전쟁의 흐름이 있는 가운데 저쪽에서 그 중에 가장 용맹하다고 생각하는 대표를 보낸 거예요. 대표를 보내서 너희도 너희 대표를 보내. 그래서 우리 중에서 누가 이기면 이긴 쪽 팀에게 무조건 종살이 하는 거야 라고 조건을 제시한 거야. 근데 이 방법의 전쟁은 그때 당시에 자주 있었던 방법이에요. 중국에서도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거 자주. 근데 이랬을 때 사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사기를 아주 부수려는 의도가 지금 큰 거예요. 이 전체적인 싸움의 흐름에 기선제압을 원하고 또 동시에 그들로 인해서 싸움에 응하지 아니하면 싸움에 응하지 않은 자체로 그들이 그 전 백성의 마음이 그냥 녹아져 내리게 그 전세를 본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꺾으려는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팽배한 생각이 뭐냐면요, 지금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을 꽤 이기게 하셨죠. 처음에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해서 뽑아주셨지만 그들이 원해서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그 왕이 그만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이 뭐 사울도 섬지잖아 막 이런 얘기 해갖고 말이죠. 뭐 되겠어. 머리 하나만 걷지. 왜 키 큰 사람 뭐 싱겁다 그런 식으로 말이에요. 머리 하나만 걷지 별 힘도 없어 라는 식으로 많이 비아냥거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사 사울 이상인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감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뽑아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부탁했던 이유, 그리고 사무엘에게 뗐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간다는 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싶은 거죠. 좀 더 내가 얘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걸 원했기 때문에 왕을 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warning을 주시죠. 사무엘 통해서 결국 너희가 그럼 눌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뭐래? 괜찮다. 괜찮아. 왜냐?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어? 너희 가운데 종이 될 거야. 많이 불입을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럼 우리도 왕의 곁에 바짝 서서 왕의 신하가 돼서 같이 부리는 자가 되면 되지 뭐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죠? 그릇된 생각을 많이 가졌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국률을 잊지 아니하시고 왕을 하나님이 직접 뽑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뽑아주신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왕보다도 더 왕의,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뛰어남이 왕 뒤에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감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게 좋았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보다 백성들의 마음에 더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보다 백성에게 잘 보이는데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다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 warning을 주십니다. 그런데 마루는 그때 딱 죄가 들켰을 때, 죄가 들켰을 그때는 하나님께 제대로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죄가 들킴이 지나고 잠깐 혼남이 지나고 또 그는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기보다 사람들이 보기에, 백성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믿음마저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사무엘을 협박을 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다윗을 기름 붓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즉 뭐예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항상 그렇게 훈련하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말을 하면서 여덟 형제 중에서 제일 막내 중이었던, 그러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말씀 뭐라고 했어요? 그가 용맹한 용사였다. 나중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사울이 그 보고 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전쟁에 별로 경험이 없는 군사 아이라는 얘기예요. 아이가 꼬마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붙었을 때 꼬마라는 생각으로 잘못 알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그 전장에 그래서 그가 용맹한 워리어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가 워리어였다. 그래서 그가 워리어였을 때 사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니까 악시인이 왔죠. 그렇죠? 악령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용맹한 자, 또 용맹무쌍하고 워리어 중에서 아주 믿음이 특출한 자를, 어느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을 뽑게 해서 그 다윗이 사울 앞에, 사울이 악시인으로 괴로워할 때 그 앞에서 하프를 치면서 네 손짜리 하프를 찬양을 했더니 악신이 떠나더라. 근데 악신이 떠날 때 사울은 굉장히 다윗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무기를 들고 갑옷을 들고 다니는 아주 그냥 측근인 것처럼 굉장히 백성들 앞에서 좋아해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겉으로 그냥 막 그를 굉장히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랬지만 사울은 다윗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재밌죠? 전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16장에서는 다윗을 너무 기뻐하고 그냥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지만, 말은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것만 너무 이렇게 모든 것에 포커스 했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다
다윗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7장에 다윗이 나왔을 때 그가 그렇게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 무기를 갖게 하고 자기 갑옷을 들게 했는데도 다윗을 모르는 황당한 일이 있어요. 참 굉장히 재밌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자기에만 관심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심튼이죠, 심튼. 자,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저리가 나은 상태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덤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못 보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에 들어가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도 아무도 지금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보는 사람 딱 누구 하나야? 골리앗 하나.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혹시 큰 문제가 있어요? 골리앗 같은 문제?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멘. 맞습니까? 아멘. 아니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오늘 그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러나 이제 앞에 깔아놓으신 거죠. 그들이 두려워하니라. 왜? 문제 때문에. 그 문제의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골리앗이. 12절 들어갑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가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여덟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삼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삼인은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지금 여태까지 15장, 16장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을 리마인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붓자 했을 때 처음에 첫 아들서부터 나왔었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근데 지금 그 일곱 아들, 그러니까 다윗은 여덟째인데 일곱 아들 중에서 첫 세 아들이 사울왕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들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그 집안 사람도 아무도 다윗이 기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떠올리기가 싫어요. 특별히 첫째, 둘째, 셋째는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있어. 저까지 깨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을 누가 제일 많이 알겠어요? 가족이 제일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들 보기에 다윗은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럼 진짜로 다윗은 별 볼 일 있었어요. 사람이 보기엔 없었죠. 아니 뭐 남편이 아내 보기엔 별 볼 일 없으면 주로 별 볼 일 없잖아요. 그죠? 아닌가? 아내가 남편 제일 가까운 같이 오래 산 사람 많이 알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달랐다는 거죠. 아멘. 자,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건 다르다. 맞습니까? 아멘. 항상 하나님은 옳으십니까? 아멘. 자, 항상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럼 항상 나는 틀립니다. 틀렸다. 맞습니까? 아멘. 자, 항상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러면 난 항상 틀리다를 잘 알아요. 나도 가끔 맞는다라는 사람은 자주 틀립니다. 항상 하나님만 옳으시다. 아멘? 아멘. 나도 맞는데? 아, 그럼 틀린 거예요. 자, 항상 하나님에게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을 여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까? 하나님 그렇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맞을 때는 그냥 그와 동의했을 뿐인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자, 그 흐름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기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다윗은 이 집에서 허드렛 일을 시켰고요. 그래서 남들이 다 하기 싫은 일. 그러니까 주로 들 밖에 있었고요. 양치고 돌아오고 잔심으로 하기 이런 것만 했어요. 근데 다윗은 컴플레인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 그 일이 어떤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클리어한 인텐션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독특한 캐릭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셨으니까 됐지 뭐,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으니까 됐지 뭐 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어, 상황이 그래? 오케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더라. 아멘. 항상 어떤 모든 상황 속에도, 아까 찬양했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도 주가 주님이신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지붕이 있어도 지하에 있어도 그죠? 들이고 산이고 바다고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는 다윗이, 근데 그들이 이제 양을 칠 때 이 어떻게 해요? 아까 그 블레셋 장군 누구요? 골리앗이 40일을 야지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일을 주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갖고 야! 쌍욕이나 쌍욕은 다 해야 되는 거죠. 어? 야이! 10원짜리, 10원짜리 막 다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욕하잖아.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로 유명해요? 그 동네,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이면 그냥 모든 게 동작 그만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40일, 또 40일이면은 얼마나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생각하기에 퍼펙트한 숫자의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의 그 40일에 대한 그 흐름과 개념과 광, 하여튼 그 하나님의 그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그들을 약을 올리고 있었는지 몰라. 근데 다들 40일 동안 하나님은 못 보고 누구만 보는 거예요?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초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네, 그 다음에 있습니다. 17절.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너의 형들을 위하여 이 먹은 곡식 한 해배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갖고 오라. 자, 이새도 다윗을 별로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아빠죠. 근데 이새가 사무엘이 이새 집에 왔을 때 기억나세요? 얼마나 많이 놀랬어. 혹시 큰일 날 줄 알고, 혹시 경을 칠 줄 알고 왜 우리 집에 오셔갖고. 왜냐하면 그때 사무엘의 심기가 안 좋았을 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눈치 보랴 사울 눈치 보랴 힘들었을 때였어요.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 딱 나타나니까 오, 혹시 항상 뭔가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은 뭐 괜히 놀래잖아요. 자, 이새도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있었겠지, 잘못한 게,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우리를 벌하러 왔나이까? 난 갱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근데 뭐예요? 자기는 그래도 첫 아들 둘째 셋째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가족이 생각하지 않는 제일 찬밥 덩어리 우리 말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어? 꼭 저기 왕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무엘이 이제 노망이 들었구나, 이상해졌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렇게 보는 분위기였잖아요. 그 전장 보니까 뭐였어요? 사무엘이 또 자식 농사를 잘못 져갖고 그들이 불의하게 판단했던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수를 많이 잃어버리는 상태였어요. 사무엘도 이제 한물 갔다라고 생각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뽑아줬다고 했던 왕이 사울도 처음엔 괜찮은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별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사무엘이 크레딧도 내려간 상태, 사울의 크레딧도 위태위태한 상태.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한 왕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서 왔다 그래도 별로 믿겨지지 않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는 뭘 원했어요? 그게 아무에게도 소문나지 않길 바랬겠죠. 특별히 이 소문이 사울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집안이 다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 왕인데, 사울이 왕이 아니라 이새에서 왕이 났다 그러면 가족 멸살, 삼족이 몰살할 수 있는 위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안 그랬던 것 같아. 더욱더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말째는 그냥 가서 밥이나 좀 갖다 주고 있지. 이제 너 혹시 중간에 이상한 데로 빠지면 안 되니까 갖다 놓은 확증을 갖고 와.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된 크레딧이 안 좋은 거예요. 가서 확실히 줬다는 확증까지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너무 애취급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에게는 항상 애가 알겠지만 막내 그때 때 19절 이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중이더라. 자 이것을 누가 보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다가 지금 연출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연출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출연시키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 흐름에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다윗의 마음에서부터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어떠한 풍랑?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파도. 어떠한 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항상 그 파도가 일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적의 시작은 전쟁의 승리의 시작은 항상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보기에 아니 안 돼. 아니 잠깐 내 말 좀 들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친자에게 맡기고 이새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항우를 버리고 양군이 서로 대하였더라. 다윗이 그 짐을 짐지킨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다윗은 그냥 본인의 그냥 하는 걸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또 확 가서 그냥 또 맡기고 참 열심히 해. 다윗은요 앞으로 계속 이제 나타날 텐데요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게으름과 거리가 먼 사람.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의 성품이기도 하죠. 계속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자, 그 손에 맡겨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형들은 다윗을 별로라고 생각을 해도 다윗은 형들이 좋은 거야. 그냥 막 가서 아, 형 왔어? 형, 나 왔어? 그냥 막.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약 올리는 사람이 나왔죠.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같이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더라.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자 그들이 사울이 얘기한 거야. 저 사람 나와서 한판 붙으면 그래도 붙기라도 하면 붙기라도 하면 그래서 포메도 잡으면 말이에요 뭔가 상을 주고 싶은데 아무도 그런 게 없는 거죠. 사울도 그러지 않고 사실은 사울이 나가야지 옳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동의를 하는 거야. 그럴만해. 왜? 상대가 골리앗이야. 그럴만해. 자 누가 봐도 그럴만한 상황인데 왜? 가면 무조건 죽음이야. 벌써 상대가 안 돼. 그렇죠? 그런데다가 철통수비라고 나와. 그렇죠? 전신갑주 입고 나와요. 근데 내가 또 덩치가 너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앞에 방패된 자가 또 따로 있어. 그렇죠? 한명 같은데 한 명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워낙 사람이 크다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앞에 누가 있어도 꼭 하나 같아. 아주 좀 이상한 그림이죠.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장면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가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자, 다윗의 관점은 누가 보시게?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가 아닌 거예요. 자, 다윗은 한 번도 군대에 참여해 본 적이 아직은 없다. 다윗은 한 번도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다. 경험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사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는데 왜 가만히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관점이면 철저히 이해가 나는데 지금 다윗은 철저히 사람의 생각이 없어요. 무슨 생각만 있어? 하나님께서 보시게. 이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게. 백성이 전과같이 말을 하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야 하시리라 아니라 장형 맞이죠.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말하여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어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어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거 왜 그래? 이게 지금 얘기 안 하면서 사무엘이 이게 또 기억을 착 하는 거야. 요씨 사무엘이 와서 헛소리 했다고 그걸 달랑 믿고 말이야. 이 조그만 얘기하는 거죠. 어른 일에 참견하고 있어요. 형이 그러는 거예요. 나이 차가 많이 났겠죠. 8명 때니까 뭐 요새 같으면 아빠 같은 형이지 뭐. 그렇죠? 한참 나이가 차이가 났을 텐데. 근데 너의 교만이라고 했어요. 교만. 자, 자기 힘을 믿는 건 교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라는 건 교만이 아니에요. 정직이에요. 정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겸손한 것 같아. 근데 속으로 자기를 믿어.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맞아. 근데 그걸 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왜? 하나님께 보시기에 맞으니까. 그건 교만이 아니라 정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직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위대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나는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위해 위대한 사람이 돼야지. 벌써 틀렸어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럼 벌써 교만한 사람은 못 써요. 아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하는 그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자를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냥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의했더니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계속 지나갑니다. 백성이 전과, 자, 그랬더니 장형이 금 얘기를 하고서 29절에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지금 자, 형한테 막 대빵 혼났어요? 근데 다윗이, 내가 뭐라 그랬어?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왜냐? 사실대로 얘기한 것밖에 없잖아. 아니, 우리 다 같이 함께 속한 거잖아, 아멘? 아멘. 근데 왜 여호와께 안 속한 것처럼 그러냐, 이거죠. 자, 말은 맞잖아, 그죠? 형이 더 얄미운 거야. 이게 말이든 못하면 좀 들밉죠. 그렇죠? 이게 나타난 거죠.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했더니 형들이 안 들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똑같이 그래. 아이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무도 자 다윗은 그래도 군복도 아직 안 입었잖아요. 뭐 하나 이렇게 전쟁에 참여도 안 시켜줬어. 근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게 전쟁에 불림받은 사람은 누가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준 거예요. 자, 다윗의 생각은 항상 그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야. 아멘? 그럼 전쟁에 참여한 자는 누가 참여하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왜 안 해?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도 다윗이 이 사람 저 사람이 견해하고 다니니까 진중에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어떤 애가 하나 왔는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다윗의 한 말이 사울에게 그랬어요. 다윗의 혹이, 그래서 어떤 누가, 혹이, 이름을 모르는 누가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우리 32절, 33절 읽겠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기서 소년이요라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전쟁에 한 번도 참여할 때 너는 풋내기잖아 이라는 거예요. 풋내기. 전쟁에 관한 한 풋내기라는 거예요. You know nothing about the war.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인들에게 맡기고 이런 거죠. 나는 그냥 너 뭐 양치다 왔잖아. 너 지금 심부름하러 왔잖아. 그건 하고 가면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기의 힘을 믿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 다윗은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있죠. 그건 누구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죠. 그래서 나중에 칼도 안 갖고 나가잖아. 왜냐? 죽일진 몰랐거든. 그래서 나중에 그 칼도 안 갖고 나간 걸 발견해요, 본인이. 처음에는 그냥 돌만 갖고 나갔다가. 그렇죠? 목을 베야 승이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목을 벨 걸 믿었으면 조그만 칼에도 들고 나갔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재밌게 풀어가세요.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너는 능치 못해. 싸우기에 능치 못해. 너는 소년이요 그런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34절 35절 읽겠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여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보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었나이다. 지금 황당한 얘기예요. 지금 막 이 곰도 오고 막 사자가 와서 막 그러면요. 지금 그것도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옳지 않잖아.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곰이나 사자가 자기가 곰과 사자를 봤을 때 자기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 리가 없어. 이 양이 저 곰과 사자에게 물려가서 죽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리가 없어. 왜?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니까. 무엇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성품으로 알아가야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잘 개인적으로 모르면서 그가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믿는다는 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대면도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이 사랑이신지 아닌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고 의로우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관심이 없어.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만 알아. 이거 달래면 주고 안 주면 떼쓰면 주고 정하면 3일 굶으면 주고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친한 자였잖아요. 들에서 별을 보고 아버지 오늘 마음이 어떠세요? 그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마음이 울적하면 아마 다윗 찾아가셨을 거예요. 네? 걔네 어디 가서 걔네 언짢으면 오늘 기분이 좀 꿀꿀하다 다윗이나 찾아가라 볼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과 친하거든요. 뭘 하나님에게 줘서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다윗. 아멘. 하나님의 성품을 그냥 아는 다윗.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 왜 이거 왜 빅처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해야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자기 군사도 아닌데 아니 제가 할게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누가 욕을 먹고 있어?
우리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라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편이 아닌 자, 할례 받지 않은 자. 자, 할례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표피를 자른다. 죽음을 얘기하기도 그러고요. 겸손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힘은 하나님께 있다.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라고 하는 자들이 할례 받은 자란 뜻인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즉 하나님께 돌이킴을 얻은 자. 그렇죠?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할례의 근원이 여호수아, 요단을 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키고 넘게 하신 게 있죠. 그러면서 여리고 싸움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 할례를 하면은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뭐, 남 군사들 딱 모아놓고, 야, 너희도 오늘 할례. 그래갖고 막 제대로 걷지 못한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전쟁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니까. 아멘.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전쟁에는 사기가 중요한데, 와! 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을 넘어가게 하신 상태니까 얼마나 사기가 충천한 상태예요. 근데 그때 싸움은 그냥 지금 가장 저쪽이 오메 기주고 할 때 서둘러가는 게 제일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실 사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서 여리고를 뺑뺑 돌면서 소리 한번 못 지르게 하시고 한번 조용히 돌고 그걸 끝났어요. 얼마나 웃겨 보여.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하니까 점점 무시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저쪽에 사기를 한창 올려놓으셨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시고 주먹으로 이긴 게 아니라 순종으로 이기게 하신 싸움이 여리고 싸움이었어요. 맞습니까? 아멘. 할례에 대한 개념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 우리가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힘이잖아. 근데 왜 이러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어? 하나님 죽으셨나? 살아계시는데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안 가니까 그럼 나라도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게,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제가요 양칠 때 사자 곰 왔을 때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잖아. 그래서 가서 움켜잡아도 가서 어떻게 시험을 잡았대. 아니 꼬랑지 잡은 건 이해가 돼 가끔. 그렇죠? 뒤에서 하면 안 물리세니까. 근데 시험을 잡으면 뭐예요? 물을 하는 거 아니야? 물을 하는 거.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아니, 물을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시험이 여기 나진 않았잖아. 그죠? 물을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물건 말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오, 다윗을 예민하게 훈련하신 하나님. 아멘?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르냐, 그러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만 중요한 거지 할 수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가 있는 오늘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주의 종이, 재밌어요. 36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참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자, 사울이 보기엔, 아, 다윗이 보기엔 곰, 사자, 골리앗 누가 제일 아래인 줄 아세요? 골리앗이 제일 아래예요. 아니 힘으로 보면 골리앗이 위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게 자 곰과 사자는 그래도 이치대도 잘 없지. 그러잖아요. 모르고 덤빈 걸 수 있잖아. 그런데 골리앗은 알고 덤비는 거야. 아 이거 더 악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로우 클래스는 누구야? 골리앗인 거야.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 곰도 사자도 했으니까 골리앗은 당연하지가 된 거예요. 오, 재밌는 컨셉트죠.
여러분도 그 자가 되시길 주관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정하냐 그러냐를 보는 거예요. 무엇이 righteous냐, 무엇이 justice냐, 옳고 굴고를 항상 보는 거지. 그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은 힘이 많아, 돈이 많아, 성공했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있다고 다 해주지 않고 없다고 못 해주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가 항상 하는 거예요. 그 삶이 훈련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보다 뛰어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네. 평상시에는 항상 그냥 막 쓰고 다른 거에 예민하고 말이야. 네? 그냥 사람들이 막 인기 있는 사람 나도 좋아하고, 성공한 사람 좋아하고. 맨날 그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되겠어요? 이게 말을 하는 거지 말로. 어디서 들었다 이거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안 보셔. 하나님이 주시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다윗이 지금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가 지 모습을 못 봐요. 다윗이 뛰어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만 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맞아, 맞기는 그렇죠. 맞아, 동의는 해. 그래. 그리고 지금 누군가는 좀 뭔가 해줘야 돼. 가서 죽든 아니든 이 지금 뭔가 움직이려도 줘야지. 갑자기 그들 중에서 하나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제가 우리 막내를 죽였어? 이씨 나도 할래.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그냥 너도 나도 그냥 아이고 아예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뭔가 탈출구가 필요하거든. 이긴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지. 그냥 탈출구가 필요한 거야. 이때 사울의 생각을 많이 했어.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이게 어떻게 전화위복의 찬스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걸로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게 해서 들끓게 해서 혹시 우리도 한판 붙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머리 돌아가는 소리가 그냥 팍 나는 거야. 이에 사울이 자기 이 야갔어요. 38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쓰고 또 그 갑옷을 입히매. 39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신중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보아대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근데 사울이 자기 옷을 입힌 게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 나가서 죽어도 죽어도 백성들이 우리 왕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가고 그 겨우 간신히 뽑은 그 왕의 옷을 입고 갔는데 저것이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또 동시에 뭐예요? 만약에 혹시나 이기지 못해들이 좀 견디기라도 하면 누구 덕택에? 사울 갑옷 덕택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래저래 괜찮을 거란 생각을 해서 딱 입혔죠.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입어보니까 사울이 머리 하나 컸었잖아요. 그랬더니 갑옷을 입으니까 어깨가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왔겠지 이렇게. 자꾸 찔리고 축을 썼는데 이렇게 내려오고 옷도 얼마나 길었겠어. 에? 길고. 근데 그래도 사울은 안 입고 나가도 한번 물어봐 줬잖아. 그렇죠? 뭔가 도움을 준 것 같은. 야, 사울은 참 전문이야. 그런 거 하는데. 그렇죠? 간사하죠. 간사해. 그럼 또 이렇게 걸어보더니 가지 못하겠다고. 불편하니까. 곧 벗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단순한 거예요. 자, 사자, 곰, 골리앗. 그렇죠? 그러니까 사자하고 곰 정도만 준비하면 골리앗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쳤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치시길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미쳐야 돼요 제대로. 자 미치다가 이렇게 정신이 가다가 아니라 미치다 다다르다. 하나님에게 다다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내 욕심을 채운 만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그게 맞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제발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이만큼 믿으면 됐지 하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과연 네가 마지막 때 믿는 자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오늘이 마지막 때인데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다 된다는 그 믿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힘 앞에 거룩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나가요. 절절하고 나갑니다. 지금 다윗은 무슨 생각만 있어. 하나님께서 요번 일을 어떻게 하실까? 다윗은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연습을 너무나 잘해갖고 그냥 다윗이 탁 던지면 커브가 들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요. 다윗이 나가서 웁스 해서 절로 나가도 하나님이 주워서 던지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실력이 아니에요. 나중에 점점 전쟁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있어요.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이었다는 걸 가르치십니다. 아멘? 지금 계속 이제 나와요. 다윗은 별로 플랜이 없어요. 심플해요. 아니 감히 하나님에게? 그렇죠? 이건 옳지 않아 이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옳지 않으니까 바르게 해줘야지. 누가 나간 거예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막대기는 동물도 이렇게 할 때니까. 동물보다 못하니까 막대기면 되잖아요. 그죠?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향하여 다윗에게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저쪽은 그냥 촉촉촉 방패도 얼마나 컸겠어. 땡구처럼 나오는 거죠. 다윗은 지금 막대기 들고 돌멩이 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그 블레셋 사람이 42절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들어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인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처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야 지금 자 골리앗은 항상 바라보기 뭐예요? 골리앗이 보기에 그렇죠. 우습잖아. 그리고 보니까 좀 용사다운 사람 하나 나올 줄 알았어. 어디 이 정도 이렇게 흉터도 하나 쫙 가있구만. 응? 껌이도 쫙쫙 씹고 누가 나올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예쁘장에 생겼어. 꽤 미동이야. 그렇죠? 그리고 전쟁을 많이 참여 안 해본 게 뻔해. 뭐 신발도 트랩밥 비슷한 거 신고 나왔을 거야. 그렇죠? 맨날 저기 목동 신는 거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 슬리퍼 같은 거. 네? 그런 거 하나 딱 신고 나와갖고. 대신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벨트 하나 묶었겠지. 착. 여기까지 이런 거 짜고 올려갖고. 미니스커트 비슷하게 딱 묶고 나와갖고. 막대기 들고 돌 들고. 어허, 저건 뭐야. 그러니까 무시당한 거 아니야.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넌 동물의 밥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 45,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아, 이거 같이 꼬일러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아멘. 오, 다윗이 바보가 아닌 거였어요. 다윗은 걔가 칼 있는 것도 알고, 창 있는 것도 알고 단창 있는 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여러분 또 그냥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리라 하면서 막 갔다 보니까 이거 칼 있네 단창 있네 막 이런 게 아니라 다 알고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 될 줄을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생각에도 할 것 같아서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주로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실 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십니다. 아멘?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세요. 왜? 왜 그랬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려고. 아멘?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러고 이사라고 그러고 사건이 터지는 걸 보이는 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시원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라고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 좀 멋져 봐, 그죠? 내가 좀 그래.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본인이. 그러면 하지 마시길 제발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무데나 하고 싶은 일에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갖다 붙이지 말고. 남사스럽잖아,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란 얘기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멘? 종교적으로 하지 마세요. 종교는 당신을 죽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인 동그라미 치는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린 종교가 아니야. 삶이에요, 삶. 맞습니까? 아멘. 삶 따로, 믿음 따로가 종교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다. 전부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을 해주셔서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확신하면 46절 같이 읽겠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할 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자, 이거 애워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가슴이 뭐라 그래야 되지? 쫙 저어갖고 리허설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혀에다 힘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멋있으려고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순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위대한 말을 하길 바라거나 어떤 하나님의 흐름에 있지 않으면서 뭔가를 다 준비해서 하려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 몰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오늘 순종할 일을 하세요. 오늘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 오늘이 내 삶의 전부이고 마지막이라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이웃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삶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지시고 아멘? 그러면 어느 날 바야흐로 하나님의 때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얼떨결에 어디 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연출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를 훈련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높이신 날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갑자기 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아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목숨을 걸고 딱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뜩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민하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목숨 건 자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 실제로 참여한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번뜩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사울 왕 앞에서는 못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아유, 제가요, 사자도 있고, 곰도 했고, 이 정도 했지. 이렇게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목숨 걸고 전장에 딱 나간 순간,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딱 붙잡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딱.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주실 때, 정신이 없지 않아요. 똑바릅니다.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그때 내가 뭐 했는지 몰랐어요. 이러면 가짜예요.
똑바로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내가 그때 무슨 소리 못하고 내가 모르고 예언을 했다. 그건 악령이기 쉬워요. 자, 성령 충만할수록 하나님께서 붙잡아주신 사람일수록 똑바로요 정신이 맞습니까? 네. 그리고 알아요. 칼도 보여요. 창도 보여요. 단창도 보여요.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히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는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거이 목숨을 거는 자들 되시길 예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전 생애를 놓고 여러분의 전 재산을 놓고 여러분의 전 생명의 시간들을 다 놓고 여러분의 모든 땀들을 놓고 눈물을 놓고 피를 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신 적이 언제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럴 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럴 기회가 오기를 예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압감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너무 커. 하나님의 거룩한 중압감이 너무 커. 하나님을 신나게 소개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이것도 재밌어요. 내 손에 안 그러죠? 우리의 손에. 그 우리 안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시. 아, 이것도 오해예요. 다윗을 뛰어남은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엑스트라인 거예요. 행복한 엑스트라. 항상 하나님이 주인공인 삶. 그 삶을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실 예수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등장인물. 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야. 겸손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거가 확실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자 이제 말해야 소용없어. 그렇죠? 진짜 그냥 다윗을 없애면 되는 거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고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며 물매로 던져. 자, 끝났죠? 이 굉장히 빨리 일어난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 실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뭐 이렇게 재고 뭐 품고 이렇게 중앙을 해서 돌려야 되겠다고 없어요. 지금 막 하나님의 의도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 다윗이 그 들판에서 그 수많은 곰과 사자들과 연습을 하나님이 많이 시키신 다음에 그랬을 거야. 앞으로 점점 그런 표현이 전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실 거니까. 그럼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아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알았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걸 알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하고 그냥 본인은 본인이 할 거를 다 하면 누가 마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가만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안 마치시면 지금 누구 체면이야? 하나님 체면 아닙니까? 아멘? 자, 목숨 다 걸었는데 여기까지 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다윗이. 왜? 여태까지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 돌을 놓쳐도 그것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이 던지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아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놓쳤을 것 같아요, 다윗이. 막 폼 잡고 막 이랬는데 돌이 뚝 떨어져. 근데 하나님이 어이고 던지셨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더 원하시니까. 아멘?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채워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뭐라고 그래서 재미있는 말이죠. 뭐라고 했어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막 그런 거지. 이 본인이 자 그랬다고 생각해서 자 그러면 이제 칼로 나중에 그 생각이 없었던 거야. 근데 너무나 쉽게 한 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드러내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패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52절서부터 우리 5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사람의 상함자들은 사하가림 길에서부터 가두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다윗이 블레셋사람을 향하여 나가는 사울이 보고 군장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네 아들이냐? 아브넬이 가로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오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가로되 넌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이게 참 재밌네요. 여러분 근데 만났잖아요. 사울이 좀 전에 다윗이 와서 자기 옷을 입을 때만 해도 소개가 됐어요. 이새 아들이라고 얘기가 됐잖아요. 네? 그 소문 듣고 왔잖아요. 근데 계속 끝까지 다윗이 누군가에 관심이 사울은 없었어요. 사울은요 그냥 다윗이 자기의 삶에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무서운 거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항상 사람을 볼 때 내게 이득이냐 아니냐를 먼저 봐요. 여러분 혹시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어나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살아란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그러려면 내게 이득이냐 아니냐, 나에게 이득이 있는 만남, 내게 필요한 만남을 보시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예배 기본으로 허락하셨죠. 아멘. 율법의 기본이며 총하며 전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 온 마음과 힘과 영혼을 다해서 모든 무게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되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하나의 규령이고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랬어요. 그게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인 거예요. 아멘. 그것을 훈련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성품으로 알기 시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 주머니를 내 배를 채울 분이시면 내 필요를 채우실 분으로만 끝난다면 하나님을 성품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생기질 않아요. 자 복 받아야 돼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필요를 얘기하고 복을 너무나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자꾸 쌓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있는 정도도 겨우 아 믿음은 선교를 잘해야 된다더라, 아 믿음은 선교가 어때더라, 하나님이 기뻤으니 그래더라도 영혼의 관심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그 개인 하나하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냥 점수제인 거예요. 점수제. 더 많이 리치아웃하면 더 많이 상급인 점수제. 그건 가짜예요.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 그 사람, 그 여인, 그 아저씨,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 정말 내 어머니처럼, 내 아이처럼.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 우리 어머니는 제가 전도한 케이스거든요. 왜 이렇게 고생을 사러 하냐. 너무 이렇게 힘들고 우리 좋아서 하는 건데 고생이 이렇게 보다 재밌거든요. 아, 물론 힘들 때가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연출하신 일이라. 할렐루야. 에? 얼마나 좋습니까. 가시밭길 백합박이잖아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아, 하나님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님 열세도 많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날로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유교 때 얘기한 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님이 유교 때
이제 조카 둘을 양쪽에 손에 얹고 우영도 나이가 어렸대요. 10살 뭐 이렇게 좀 됐으면아 등에 또 애기 하나 없고 이렇게 다니는데 폭격이 시작합니다. 폭격. 내가 뭐야 우리 형이야. 어떻게 막 사람들 막 구원하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근데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꽤 부자처럼 보이는데 말이에요. 쫙 어린아이 한 명을 놓고 아주 막 몇 대 독자인지 모르겠어요. 개 주위로 막 그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한 20여 명 내 사람 그러더니 어떤 창고 대문으로 딱 들어가더래요. 아주 세이프하게 보이는 말이죠. 안전하게 보이는. 그래서 우리 형님도 거기 가면 살겠다 그랬고 애들 데리고 막 따라가는데 바로 문 앞에서 문을 쾅 닫아냅니다. 그래서 문이 조금 열리는데 제발 우리 좀 살려주네. 어린 조카도 있고 꼬만데 우리 형님도 꼬만데 그랬더니 아이 차렸다고 해서 쾅 닫았대요. 그래갖고 너무 아이는 질색해서 폭격은 계속 폭탄 떨리고 사람들은 죽어나고 그래갖고 절망한 마음에 저기 그냥 후진 나무 하나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가서 이러고 있어 무서워 떨었대요. 근데 그 집으로 폭탄이 떨어져서 그 사람이 다 죽었대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는요 우리는요 혹시 그날 어머니처럼 어디 갈 데 없고 어디 기댈 데 없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 또 문을 닫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 자가 안 되려고 하는 거라고 어머니 우리도 그 어린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그 어렸을 때 그 아이 그 다른 애를 보면 그 아이가 보여서 혹시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숨을 훅 쉬더니 그래 알았다 그러시더라고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보는 게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옳게 살기 위해서. 옳으니까, 정하니까, 그게 맞으니까. 그 자가 되시길 제발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삶,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한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 그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직접 돌멩이도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대면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인도하시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영혼이. 그건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중요함이. 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 한 명만 남아있는 자였다면 예수님 오셨을 거예요. 왜 천하보다 귀하니까 한 영혼이 맞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이 도시의 다른 영혼도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무게를 살필 줄 아는 자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이 되어주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걸 가르쳐주시고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도 시키기 시작을 하시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전쟁의 맨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일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 네.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57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의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물때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사울이 대답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이게 재밌어요. 넌 누구냐 그럴 때 이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거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멘. 나는 그냥 백성 중에 하나 아무것도 아닌 대로 내려올 줄 아는 또 온전함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하게 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근데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3년 하니까 여러분 이름을 하니까 됩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했더니 마귀가 으아! 뭐 이래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옳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와 이적이 당연한 삶을 이루신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날에 또 골리앗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관데 하나님의 사람처럼 못 살게 하는 이 세상이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겐 비즈니스의 힘든 상황이 골리앗처럼 묵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불편함이 골리앗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정하고 싶은데 상황이 골리앗일 수 있어요. 골리앗. 이제 여호와의 사신을 그 이름으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거세요. 언제까지 그냥 아슬아슬하게 빚다가 가겠습니까?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마지막인 것처럼 다윗처럼 생명을 걸 줄 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위대한 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시를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과 가장 가난한 곳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책임지리라 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믿는 자들이라면 일단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책임지고 계십니까? 책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전쟁에 하나님께 예민하여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도 여호와 이름으로 굳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 제가 제 삶 가운데 제 삶 자체가 골리앗이 되어 내 직장이 내 사업이 내가 항상 오랫동안 눌려왔던 배움에 대한 목마름이 혹시 골리앗이 되진 않아 있습니까? 혹시 많은 사람들이 네가 뭐가인데 네가 누군데 네가 뭘 할 수 있길래 분수대로 살아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일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가기 전에 오늘이 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골리앗에게 이 세상의 골리앗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 삶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지켜.